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.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께서 분석해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어떤 종목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? 일단 뭐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을 좀 찾기가 어렵긴 한데 네네.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라고 좀 대부분 2차전지 소재랑 OLED 관련돼서 투자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네.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최근에 이제 뭐 추세와는 다르게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좀 많이 뭐 한 4월 연속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뭐 좀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되실까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네. 일단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소폭 좀 하회되면서 최근에 좀 성장 그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차 전지향 동박이랑 주로 이제 OLED향 부품, 대형 OLED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OLED 관련돼서 좀 주목을 받다가 뭐 사실은 좀 최근 2주 정도 계속 밀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여전히 근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예측이고요. 이제 뭐 PER 기준으로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한 49배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은 높지 않냐라는 얘기가 여전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.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 뭐 주봉상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박스권을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조만간 2분기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뚫고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좀 뭐 박스권 하단에서 좀 사서 모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뭐 코스피에서 말씀하셨지만 전기 전자 업종도 전반적으로 상승인데 뭐 하락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좀 주목하고 계십니다. 지금 현재 1.96% 빠지면서 5만 원권에 지금 장을 마쳤는데요. 참고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어떤 종목 좀 우리가 네. 아, 자, 앞서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은지 네, 아니면 뭐. 주의할 종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. 저는 뭐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안전으로 네. 보시는군요. 네, 안전으로 네. 보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? 다음은 이제 많이 갖고 계실 텐데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일단은 뭐 차량용 반도체 얘기는 하도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현대차는 득도 보고 실도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득을 본 거는 해외에서 판매가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 업체들을 못 만드는 사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팔았는데 2분기도 지금 실적은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올 걸로 예상은 그렇죠.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전달에 비해서 이번 그러니까 5월달에 비해서 6월달 판매 추이를 보면 조금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좀 주가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2분기 실적이 막상 발표되고 나면 뭐 한 2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. 한번 주가는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여전히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가 되면 사실은 이게 계속 미국에서 MS를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.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현대차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은 주의보다는 없으신 분들은 좀 살 기회인 것 같고요.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